이번에는 L의 핸들링입니다. L의 핸들링이 여기 있죠. 세 개, catch, retry, retry, when 세 가지입니다.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catch부터 볼까요? catch는 우리가 이미 뭐 여러 차례 본 것들입니다. 보면은 above, above 해서 throw, throw과 L을 던지는 function이죠. string에서 this is an error 던지는 겁니다. 그럼 던지면은 받는 사람은 캐치가 되죠. 그래서 source is catch. 얘가 던진 걸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. observable을 만들어서 return하면 여기에 subscribe에서 그대로 출력을 하죠. 이게 I caught this error 이런 형식이 됩니다. 그렇죠? 두 번째 예제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번엔 promise입니다. promise에서 new promise, resolve, reject, 그리고 reject, reject 바로 그냥 reject하는 promise를 하나 만들었죠. 그렇죠? My bad promise입니다. 그리고 또한 source를 해서 별도의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. source rx observable time 준 이게 source입니다. source의 flatmap, flatmap은 좀 있다가 바로 넣으니까 다시 좀 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rx observable 요거 넣고 그죠? 여기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? from promise니까 여기서 error가 튀어나오겠죠. 요 부분이 튀어나오죠. 그죠? 여기 rejected 요게 던지 전달됩니다.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캐치 에러로 전달되죠. 그죠?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요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리턴 된 거 요거 example을 subscribe 하면 되죠. subscribe에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있는 게 retry도 있죠. retry는 반복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시도로 하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interval 주고 source 있고 value. 만약에 value가 5보다 클 때, 5보다 클 때 throw L을 던지라고 돼 있죠. 그죠?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value를 imit하는 그러한 observable입니다. 그죠? 그랬는데 이 retry가 해서 두 번이 들어갔죠. source 에 flatmap에다가 다시 retry 2 이렇게 돼 있는 것을 Observable를 넣습니다. Subscribe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처음에는 이제 요게 계속 날라오죠. Next. 요게 이 0, 1, 2, 3, 4, 5 나가고 6이 되었을 때 요게 딱 나와야 됩니다. 그죠? L가 발생하고서 요 L가 발생합니다. 그런데 retry가 이렇게 2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L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요 플랫맵에서 요걸 실행을 합니다. 앞에 있던 거. 그죠? 앞에는 이걸 실행을 하고 그러는데도 또 나중에 또 이런 또 발생하죠. 그러면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또 합니다. 두 번까지는 실수를 그런 에러를 무시하라는 그런 거죠.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나오고 다섯 개까지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에러 발생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가 안 나오죠.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는 마지막 판에 리트라이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여기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. 그죠? 요즘 제가 좀 전에 요게 나온다고 했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throw 에러를 하면은 에러가 했다 하더라 나왔다 하더라도 요 캐치 문장 아우 그 왜 이러나 캐치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캐치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는 리트라이 세 번 다 하고 난 뒤 리트라이 두 번 하고 처음에 한 번 정상 실행하고 리트라이 한 번 하고 리트라이 두 번째 하고 그런 다음에 에러 메시지로 넘어간다는 거. 이게 리트라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. 그게 뭐냐니까 이 리트라이는 공식 문서도 나와 있습니다. 간단하게 볼까요? 리트라이 whe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리트라이 when은 요거는 다른 것 좀 보고 돌아와서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습니다.